전 사용 후 행렬료 저장조 주변 지하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저장수조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월성 4호기의 경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하수 관측정 삼중수소 수치가 크게 올라가고 감마 핵종도 검출돼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포항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인턴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의원의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주변 지하수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면서 저장수조의 손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월성 4호기의 경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지하수 관측정의 방사능 수치가 크게 올라가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월성 4호기 저장수조에서 감마 핵종 누출이 확인됐고 삼중수소 검출량도 다른 원전보다 높아 지진 관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4호기와 100여 미터 떨어진 감시 유무를 조사한 삼중수소 측정 그래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2,100 배클 수준이던 삼중수소가 2017년부터 급격히 상승해 3,700 배클까지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나 배관 등 주요 설비가 손상돼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누설이 시작됐어요. 2016년 이후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진 취약 설비가 중수로예요. 더구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인근 집수정 검사에서 4개 원자로 가운데 월성 4호기에서만 2019년 8월 이후 9개월간 감마 핵종이 7차례나 검출됐습니다. 세슘 137, 스트론튬 90, 이건 진짜 위험도 하지만 월성 4호기에서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핵발전소보다 방사능에 많이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성 4호기 인근 지하수에서는 삼중수소 최대 검출량이 53만 베크렐로 다른 원자로에 비해 10만 베크렐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이 흘러나오지 않아도 삼중수소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감마핵종은 실제 누설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수원도 취재 과정에서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감마핵종이 누설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저장조 수리 이후에는 현재 감마핵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6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보수 후에는 집수조 유입수에는 감마핵종이 검출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구조물의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와 함께 감마핵종까지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월성 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의 안전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월성원전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7년 전부터 제기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그동안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일부에서 제기돼온 불량원전 가동 연장은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이 오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국회 보좌관 시절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열린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탈당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성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해당 유튜브 채널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잔인한 시도를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겁니다. 포항 지역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병호 국회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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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시절에 이어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서 또다시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다며 국민의힘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하고 재범죄 위한 조치를 적극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8년 국정감사 기간에 김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감 기간에 식사를 제공받았던 것은 명백한 문제이며 김병욱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은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다며 더 이상의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열린 김병욱 의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거점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상주 BTJ 열방센터를 방문하신 도중 일부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서 포항시가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가 확보한 열방센터와 선교단체 관련 명단은 모두 122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이 진단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계속해서 전화통화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받은 신도 가운데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여름에 실시하는 제15회 전국 해양스포츠재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리는 이번 재전에는 요트, 카누, 비치 발리볼 등 다양한 체험 종목이 구성되며 영일대 해수욕장과 형산강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선수와 동호인 등 20만여 명의 방문객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한파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5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파의 정점은 지났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진다는 소식인데요. 주 후반까지 기온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건조경보가 이어졌던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조금 전일기에서 건조주의보로 완화됐지만 계속해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화재 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영상 5도에 머무르면서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영상 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오늘보다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